경기도 성남 은행주공 아파트. 2010세대 아파트가 3,198세대 아파트로 재탄생하는 성남시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2018년 12월 치열한 수주전 끝에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계약이 중단됐습니다. 공사비 때문입니다. 지난해 초 시공사 측은 3.3제곱미터당 공사비를 기존 445만 원에서 672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약 50% 인상입니다. 59제곱미터를 그대로 유지해 살면 분담금이 1억에서 2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84제곱미터로 넓혀가면 분담금이 4억에서 5억 5천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분담금 막 같은 평수에서도 거의 비슷한 평수로 가면서 2억 3억 내신다 그러면 못 들어올 분들 상당히 많아요. 뭐 누가 여기가 무슨 잘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서민 거의 서민 아파트나 마찬가지인데 2억 3억씩 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1,100세대를 차지하는 일반 분양도 분양가가 10% 정도 올라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분양가가 11억 원이 넘게 됩니다. 왜 672만 원이 됐는지 그 근거를 알 수 있게끔 산출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좀 달라고 한 거예요. 그건 당연히 조합에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업비밀이라고 합니다. 시공사 영업비밀이라 그런 자료를 줄 수 없다. 공사비 인상 도미노는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반포 22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3.3제곱미터당 공사비를 569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한꺼번에 두 배 넘게 올리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역대 최고 공사비입니다. 5천 세대, 반포 최대 재건축 사업인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와 2,678세대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공사비 인상을 협상 중입니다. 공사비 협상 문제로 착공이 미뤄졌던 서울 은평구 대조 1구역은 조합이 공사비 납부를 못하면서 올해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노원구 상계 5단지 재건축 사업도 공사비 문제로 시공사와 소송 중입니다. 확인 결과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 총 136곳 가운데 최소 17곳은 이미 공사비가 올랐고 5곳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내 주거용 건설 공사비 지수는 154.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5년보다 54% 뛰었고 특히 코로나 창궐 이후 최근 4년 사이 31%나 뛰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고환율이 겹쳐 원유와 시멘트 같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공사 현장 인건비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95% 정도의 원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마진이 이제 5% 정도밖에 안 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니까 이제 이 사업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비싸진 공사비는 분양가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 홍제 3구역 재건축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공사비가 512만 원에서 784만 원으로 50% 이상 올랐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직후인 2020년에 예상했던 일반 분양가는 84제곱미터 기준 약 10억 원. 하지만 현재 예상 분양가는 14억 8천만 원으로 40% 폭등했습니다. 주변의 신축 아파트 시세보다 1, 2억 원 정도 비쌉니다. 분양가가 시세를 추월한 겁니다. 조합원들도 다 망연자실하지만은 저희는 지금 1년 동안 끈질기게 협상을 했고 그걸 다 공유를 했어요. 이제 시공사 공사비 올라가는 거는 뭐 조합장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외부가 워낙 그러니까. 한 부동산 분석 업체가 서울 지역 아파트의 시세와 분양가를 비교해 봤더니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에서 2022년부터 분양가가 시세를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분양가가 시세를 추월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3,794만 원으로 불과 1년 만에 23.9%나 올랐습니다. 국민 평형인 84제곱미터 분양가가 평균 13억 원에 이릅니다. 이제 강북에서조차도 분양가가 급등하다 보니 84제곱미터 같은 경우 뭐 이미 뭐 13, 15 뭐 이렇게 막 육박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심각한 지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 내 집 마련을 눈앞에 뒀다가 포기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본청약이 진행된 인천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사전 청약 때 4억 6,070만 원이었던 84제곱미터 분양가가 본청약 때 최고 5억 2,220만 원으로 6천만 원 넘게 뛰었습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 551가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334가구가 본청약을 포기했습니다. 2년을 기다렸는데 5천만 원이 올라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금액 보고 포기하신 분들도 좀 계시고요. 분양가만 이렇게 올려놓고 2년을 기다리게 해놓고 뭐 혜택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딨냐고. 시장은 침체라는데 점점 비싸지는 새 집 가격. 청약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건 점점 남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주택자가 9억 원 이하의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4, 5억씩 대출을 받고 이자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그림에 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이나 또는 무주택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건축원가 올라가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는 사람은 그 가격에 살 여력이 안 되는데 또 파는 건설사는 그 가격이 아니면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시장이 정상적이면 그 중간 어딘가로 균형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균형이 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